나타샤 누나! 빨리 약을 먹여드려! 대박! 진짜 키스하네! 벨라 누나! 키스가 아닙니다, 미에. 신님을 빨리 깨우려면 각성제가 필요한데. 어? 신님, 정신 차린 것 같은... 나타샤, 신님이 깨어나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건 의료 행위지. 근처에서 뭐... 신님은 갑자기 몸이 이건 신의 권 실제로 받아보니 엄청난. 일단 눈앞에 이걸로. 전투가 이렇게 쉽게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대단해. 이게 신의 권능이란. 저희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희를 소개하는 게 너무 늦었네요. 저희는 신님을 가까이에서 보조하고 지키는. 신님이 이 숲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네, 당신은 이 주인이 몇 년 전에 전쟁에서 전임자셨던 신. 그 틈에 엘더라는 엘더들은 레무리아 대륙 전체를. 하지만 이제 신님이 태어나. 지금부터 다른 기사들을 규합하며. 네, 레무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자리를 피하. 오, 몬스터도. 신님은 대륙의 생명. 그건 아마 신의 기사들이 다 신님이 원래 거주하시는 곳. 신의 기사들은 비프로스트를 통해. 네, 저희는 사실 다리를 건너온 기사들은 자신의 그들은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 대륙. 뭐 그래봐야 우리 판디아의 기사들은. 잠깐, 근처에서 무슨 소리. 저는 멀리서. 밤인데도 전투가 쉽게 느껴지다니. 아, 이 엘더놈들은. 동쪽 하늘, 엘더의 본거지가 바로 전생이라니. 맙소사. 그럼 우리가 천상으로. 아무래도 우리의. 와, 신난다. 니일 천상의 놀. 힘들고 긴 여정이 되겠군. 우선 이 마을에서 정비. 항구 근처의 마을이군요. 네, 그중 특히 해적 세력의 힘이 강력한데. 여긴 언제 봐도 활. 우와, 저 음식은 뭐지? 처음 보는 건. 니 아무거나 집지 마. 돈은 누나가 내줄 거잖아. 저게 진짜. 네,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정. 네? 신의 기사를. 잠깐. 아이, 나타샤. 네. 시아, 반가워요. 그런. 나?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시아. 할 얘기가 있어. 저쪽이다. 해적놈이 저쪽으로 도망쳤다. 감히 해군의 보급품을 훔치다니. 이거. 니놈들은 저 해적의 일행이냐? 이런 난감한.
이거 내가 해군 놈들한테 잡혔을 때 빼앗겼던 것들이야. 그나저나 아까 신 꼬마라뇨. 신? 우리 그 다음 때의 신이십니다. 어머나, 그럼 갓 태어나나. 알았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자리부터 옮기자고. 마스터 오브 나이츠. 스님, 시아에게 특별히 불리고 싶은 대륙에 공개되는 이름이니 이름을 정하고 나면 반가워, 나는 시아야. 자, 혹시 보물지도 갖고 있어? 자, 그럼 길잡이 기사로서 신님께 특별 이게 우리가 수행할 오늘 해야 할 임무들은 2일차 임무는 내 1일 임무를 모두 완료하면 여기 7일간 모든 임무를 완수하면 그럼 첫 번째 조금 전에 합류한 시아가 합류한 모든 기사들 자동 배치 기능을 이용하며 귀엽다뇨. 하지만 정말 그 모든 신의 기사들은 신의 그 호감의 방식은 그래요? 시아 누나, 누나도 우리 이 누난. 하지만 시아,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많. 사실 나는 내 힘이라도 필요하다면 나도 신님이 마음에 들어서 가지. 보물? 보물이라니. 언제부턴지 최근에 입수한 곡 물론이지. 기사마다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함께 싸우는 기사들의 스킬을 정확히 기사를 누르고 있는 동안 시아님은 일정 공격 횟수를 채운 시아님의 스킬 카운트가 머리 조준 시아님의 스킬로 적이 기절했으시니 우리가 자동으로 지휘받아서 저 머리 조준 들어가면 몬스터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 마을과 숲의 경계를 따라 이동해야겠... 좋아! 잠깐만요! 그래, 맞아! 이 보... 우와! 우리... 걱정이네요... 넓은 곳이에요... 이봐! 빨리 안 오면 두고 간다! 어려운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 자원으로 기사들을... 최근 합류한 우와!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 근처 해안 자 어서 신님 그런가요? 이렇게 노심초사 그러게요 장다! 천냥 고양 바로 들켜버렸네 전투의 유리한 위치를 선정 버프 블록이 활성화됐군요 지금 바로 확보해보시죠 버프 블록을 확보하여 모든 아군이 강화되었습니다 유리한 위치가 있다면 불리한 위치도 있기 마련이 최상단과 최하단 블록에 자기장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저항하는 건 해적놈. 우린 해적이 아니라 신의 여기 레무리아 대륙의 신님. 뭐라고? 해적놈들과 신랑이를 무슨 일이지? 도망간다기보다는 뭐 우리 방에만 신님 새로 얻은 장비를 사용해 장비를 강화하기 위해 기사의 직업에 따라 장비는 언제 시야가 강해진 게 좋은 장비를 사용할 장비를 강화해 장비가 강력해진 게 보이 우와! 저기 좀 봐! 네? 무턱대고 다가가면 아... 이것은 땅이 아닙니다. 자, 감사... 너... 나는... 고요의 마... 사천왕... 난 네... 마침 잘 됐어. 어? 너희들 본 거지. 더럽혀진 천상. 우리가 곧 천상을 돌... 이른바... 거만하군. 너 따위가 이... 도망가는 거냐? 안 돼! 쫓지 마! 놈이 도망친 곳엔... 여기서... 분하지만... 지금... 그렇다면... 빨리 그... 어라? 그건 설마... 스펠이라면... 네. 나도 몰라. 엘더들이 스펠 카드를 사용하다... 선대신 아벨린, 제가 이 카드의 사용... 신님, 새로 얻은 스펠을 사용 절 따라오시죠. 신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스펠... 나타샤, 괜찮... 나... 응? 나타샤는... 나들...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난 하나도 안 어지러워. 스샘... 그렇다... 멀미를 하든 구토를 하든 요새는 밭... 신님! 드디어 스펠은 전투에 직접 스펠을 조작해... 무사히 찾... 부상자는 없지만... 차라리 날 기... 진심... 너... 너는... 네!
누나가 원했으니 어쩔 수. 자, 자, 나타샤는. 신님, 드디어 새로운 기사를 앞으로 힘이 되어줄 동.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기사가 나올. 아발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신의 길잡이 임무를 수행. 신, 나보다 월등한 존재. 지하에 사는 천사, 처음 봐? 반드시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나랑 도박 한 판 어때? 솔룸 아발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난 어둠의 지배자다. 너 좀 머리를 조아려라. 모두 어둠 속에 파묻. 역시 나에겐 지하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이봐, 혹시 흥분하지 마세요. 얼른 주변 경계는. 나는요, 이상한 바람의 기사.